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불독 윤동현입니다.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년특별도를 선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도 의회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청년 7조례를 마련하고 다음 달이면 최종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토크불독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만든 청년 7조례를 살펴보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만나봤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나이로 봤을 때는 청년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년 7조례에 관해서 조금 더 가까운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먼저 회장님이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7가지 청년을 위한 조례를 말하는 거죠? 먼저 나이로 봤을 때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경남도의 청년 나이에서는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 제가 이제 지역구가 하만인데요. 예. 우리 저희 그 하만에서는 그 청년의 나이가 만 39세까지라 가지고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자체마다 이제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는 아직 청년이다 이런 말씀을 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년 7조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상훈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요. 사실 그 2018년도 그 2018년도에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만 45세 이하의 의원들이 7명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20대의 도의회 의원이 된 그런 기록을 또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번에 또 청년 7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게 단순히 보통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원들이 뭐 일부 전문가들 몇몇 분들 만나고 해가지고 조례가 발의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아직까지 조례가 다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청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숙의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6월 달이면은 그 조례들이 전부 다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 신상훈 의원님은 과연 우리가 수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영예 대상을 또 수상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이것들이 모두 이제 청년 정책 연구회에서 나온 과정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 7조를 살펴보니까 예. 어딜 가더라도 진짜 청년이신 예. 신상훈 의원께서 7가지 조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앞서 그 우리 장종화 회장님께서 예. 우리 경남의 청년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팀과 함께 조례를 만들어낸 게 프리랜서 지원 조례입니다. 프리랜서가 이 노동관계법에서 좀 이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던 영역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 그 진해 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청진기라고 하는데 이 팀이 송동훈 의원한테 제안을 해서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래서 우리 청년 신진 문화 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청년 포럼에서 김진옥 의원에게 제안을 해서 청년 주거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LH 사태 등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목받는 조례이기도 한데요. 우리 좀 주거를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뭐 거북이 집과 같은 이런 뭐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이자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 플랫폼에서 우리 김경수 의원에게 청년 생활안전 지원 조례를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고결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우리 학자금 대출 등으로 요즘 청년들이 빚이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빚이 많은데 이런 빚들을 좀 탕감해줄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공간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청년 센터들이 경남의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청년 공간을 만들 수 있게 규정을 했고요. 여기
아직까지 5개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제정이 됐고. 예, 그리고 두 가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요. 하나는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조례입니다. 우리 모티베이션이라는 청년단체에서 박준호 의원에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동 킥보드랑 전동자전거. 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그 주차를 아무 때나 하고 또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다니면서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덕상 의원이 청년 창업 협회와 같이 소통을 해서 만든 조례가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청년 창업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조례는 다가오는 6월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드디어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청년 7조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개인 창업과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개인용 이동수단 지원 조례 이 두 가지는 이제 다음 달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결 소장께서는 그렇다면 청년의 입장에서 짚어주신 일곱 가지 조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은 그 조례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경남 청년 기본 조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조례였다면 이번에 7조례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주거 문제, 생활 안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조례가 실행이 되게 되면 청년들은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청년 기본 조례가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청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찾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또 행정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7조례가 좀 더 완성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청년 7조례에 관해서 명과 암을 나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들어보면 프리랜서도 그렇고요. 창업도 그렇고 우리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특히 또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일자리라고 하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주변에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이지 않나. 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나의 보수나 혹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지 그다음에 또 워라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나의 삶과 일에 있어서 좀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걸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서 많이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창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양적인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남에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일감을 얼마나 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경남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경남을 떠나는 경우는 창업가 친구들이 대부분 떠나고 있고 그와 반대로 그냥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일자리가 양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질이 높은 일자리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실제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청년이나 고용 문제 얘기할 때마다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비정규직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내가 느끼는 것, 이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차, 어떤 게 바라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괴리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부나 또 지금 경남에서도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정책을 처음에 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또 실행이 되는 단계까지 사실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정책을 제안해서 뭐 정말 감사하게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안을 채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고 이후에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안자의 정확한 그 뭐라 내용을 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제안자와 소통을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중요한 점은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각시켜야 될지에 대한 점을 잘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나 기타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청년 7조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 창업 지원 조례는 6월에 이제 다음 달에 제정이 될 예정인데요.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얼마 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사실 지금 좀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다변화가 되면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프리랜서를 어디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사실 법적 근거조차도 좀 없었거든요. 규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이제 법망에서 좀 빗겨나가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이제 마련 나가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 이 조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사업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근거 조례는 만들었고 이제 내년도부터 지금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 용역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이 프리랜서 조례가 실제로 내년도에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뭐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프리랜서 생각해 보면은 뭐 고용적인 문제, 뭐 보험적인 문제, 실업급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자리 형태, 비정형 일자리죠. 이런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청년들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 형태에 있어서. 예. 근데 이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너희는 경력이 적기 때문에 너희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보수보다 낮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뭐 회사 안에 있는 뭐 법률팀이라든지 아니 외부의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1인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이제 일감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자신의 경제적 생활이 많이 좀 불안정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좀 금융 제도를 통해서 좀 대출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사업자가 뚜렷하지가 않고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혜택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보호망이나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로도 담아내기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두 의원께서도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지도 듣고 싶은데 먼저 신상훈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호응을 해주신 분들이 여기 지금 방송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MBC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 영역 그리고 이 언론 영역에서는 아주 대표되는 언론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이 MBC에도 많은 프리랜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윤동현 아나운서님도 아까 뭐 7년 동안 프리랜서로 네. 일했다고 하지만 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순간부터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 게 아나운서 또 기자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프리랜서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번 조례를 장정화 의원께서 만들어주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고결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쁠 뿐이거든요. 이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이번에 시작을 했다는 데서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뭐 저임금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노동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2021년에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례에 담아내는 노력은 저와 장종화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경제 자체를 좀 전환시키는 데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시작되어야 될 때입니다. 네, 참 많은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남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면 뭔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구나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용어로 프리터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르바이트랑 합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거.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네. 생계를 이어나가는 네네. 사람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프리터라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도 좀 전에 이제 그 고결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가는데 과연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그 청년들의 뭐 의견들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평일 오후 2시에 그런 회의들을 진행을 해요. 평일 오후 2시에 그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하는 거죠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청년들을 이제 동원하는 식의 그런 회의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정책으로 입안을 해내고 이런 사실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 김경수 도정 들어서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 경남도에도 청년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서 이제 2018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올해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가 이제 1,00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청년 관련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주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프리랜서 관련된 부분도 어떤 정책들을 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가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사업들과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좀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목소리만 담아낸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보면 그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이 역시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토론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제가 인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점은 참 아쉽지만요.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6월 달에 제정이 되는 이유도 그만큼 내용에 대한 고민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고민을 했는데요. 예. 우리 경남도가 청년 창업과 관련된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17개 강력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몇 년째 꼴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경남이 과거에 일자리가 되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게 현재 경남에 주어진 숙제인데요. 그 점에서 주변에 있는 청년 창업 전문가들을 모으고 우리 고교 소장님도 한 그 핫도그와 관련된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는데 예. 이런 창업 전문가들을 주변에서 모아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 시작점을 창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우리 경남창업협회에서 손덕상 의원에게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손덕상 의원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다수 가지고 있던 의원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이제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작은 뭐 업에 대한 창업을 여러 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손덕상 의원이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창업에 실패했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소개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 한 명이 창업을 시작하며 실패를 하면 그 순간에 이 청년은 이제 앞으로 창업을
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가야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죠. 못 일어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한 청년이 성공하기까지 한 세 번 정도 실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청년 창업 지원조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다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이 창업이라는 게 청년들에게는 참 도전 열정보다는 불안하고 우려가 많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창업을 하실 생각하셨어요? 아, 네, 방금 이제 신상훈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뭐 구체적인 창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푸드트럭을 창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창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 이제 상황이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신상훈 네. 의원님이랑 동갑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또 제 아는 선배의 제안으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식품 제조업부터 이제 프랜차이즈까지 창업을 그나마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 대학생이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자꾸 창업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창업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제 좀 취업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 하면서 뛰어들게 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창업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폭넓게 그다음에 좀 단계별로 혹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었다면 실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결 소장께서는 당시에 뭔가 이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한 느낌도 있는데 이제 지금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창업을 하신 분으로서.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았을 때요.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다음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까지 좀 세분화되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정말 본인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예. 바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아하. 다른 사람의 인건비가 아닌 창업자 본인의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자가 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사례로 남아서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그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좀 매출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자리를 지원해 줄 때 대표자, 당사자의 일자리까지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였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 구직활동 지원금을 이제 바우처 형태로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창원시에서 2019년부터 청년 창업수당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1년에 연간 한 100명 정도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한 92%가 창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또 폐업률도 살펴보니 2020년도에는 창업수당 지원금 대상자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만큼 좀 효과가 좋은 그렇네요. 정책인 것 같아서 이런 창업수당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준다면 좀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결 소장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경남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뭐 지난번에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도 우리 불독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신상훈 의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는데 1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18,000명 그렇죠.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제 지역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숫자와 맞먹는 숫자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 경남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수입의 창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신상우 농가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금 뭐 함안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한 달에 한 200명씩 인구가 줄어요. 200명씩 인구가 줄고 지금 뭐 곧 있으면 뭐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그 떠난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경남으로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우 의원도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 창업을 한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저는 그 부분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역시 창업을 해보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창원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창업수당 월 30만 원. 이 30만 원에도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창업을 하고 나서 초기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서 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창업을 해서 막 떼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의 먹거리, 놀거리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안정이 되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출산 이런 고민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수준의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원에서 저는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지금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좀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청년 창업 전문가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수준의 사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우리 경남도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좀 배석을 꼭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창업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도 아니고요. 뭐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소통이 되고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 비대면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서 계속해서 함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세 분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창업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일하지도 않고 취업 의욕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또 신조어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니트족들 참 많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본인 스스로를 니트족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한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은 작년에 2020년도에 그 니트족에 달하는 청년의 수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으로 보기보다는 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이 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년 대비 약 8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심각성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니트족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묻게 된다면 저는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이전부터 이제 기업 구조에 따라서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다음 중소기업 이런 기업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구직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구직을 하더라도 이직하는 과정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좀 청년들이 좀 본인 스스로 좀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트족에 혹은 또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사회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요. 이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잠시 좀 쉬고 있는 그 과정을 패배자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청년들이 다시 날개를 돋을 때까지 열심히 곁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 경남도 차원에서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니트족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삶이 아니니까요. 지금 두드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삶을 또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 우리 고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청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조례가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조례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주거 지원 조례도 비슷합니다. 요즘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까지 끌어모아도 뭐 아파트는 무슨 뭐 힘들죠. 원룸 하나도 구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주거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거북이집이라는 예. 청년 공유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유주택을 만들어가면서 청년들에게 기회,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요.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하나 만들어도 그 비용을 경남도에서 계속해서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고결 소장님께서 니트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을 나타내는 단어의 대표적인 게 3포세대였죠. 그렇죠. 요즘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3포세대였는데 왜냐하면 놀거리, 일거리, 즐길거리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니트족이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해서 이제 M4 세대라고까지도 현재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부르면서 모든 단어들이 자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만큼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전지원조례가 탄생을 하게 된 것도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보다 많은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제가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신건강, 심리치료에 관련된 조례는 왜 없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하고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다. 조례가 어렵다면 사업을 하나 신설하는 수준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례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 구조에 대한 대격변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가장 예쁜 꽃이 만개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씨앗조차 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 해서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조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경남 청년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남의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마무리로 키워드로 결론을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문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그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꼭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떤 지원 사업과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좀 너무 지금 좀 연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우리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한 경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속 가능한 경남으로 나아가고 우리 경남이 또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끔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 많이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꼭 우리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서 자리잡고 살기 좋은 그런 경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상훈 의원 듣겠습니다. 예, 저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청년 칠조례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 줄 평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텐데요. 이때까지 한 시간 가까이를 거의 청년 칠조례가 왜 필요하고 이게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으면 폐지 조례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조례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 칠조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해? 청년 생활 안정이 왜 필요해? 그만큼 청년 삶이 안정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청년 칠조례가 없는 경남이다로 한 주 평을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고결 소장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모두가 살기 좋은 경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정말 가진 거 하나 없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이라면 그 누가 오더라도 경남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만한 경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은 모두가 살기 좋은 경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참 지속가능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세 분과 다뤄봤던 청년 칠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칠조례는 더 이상 지속가능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타토크 불독 현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지트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강의 제목은 기재부는 왜 그럴까입니다. 우리 막 언론 보면 기재부가 왜 그 막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를 많이 하고 막 또 어떤 국민들은 빨리 돈을 써야 되는데 반대를 많이 하고 왜 그럴까 하는 그 의문을 푸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주연을 하고 김혜수 씨랑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영화에 보면 그 IMF가 벌어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묘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좀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거고 좀 기재부인데 이제 그게 경제를 보는 쪽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공공 부분을 보는 쪽의 시각 차이도 있고 물론 심각하게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IMF 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빚이 많아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그때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은 GDP의 1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채권을 계산하면 우리가 오히려 빌려준 데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동성 문제였던 거죠. 이제 외환위기잖아요. 그야말로 외환위기. 외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거고 안 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고 아무튼 그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게 외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더 큰 상황입니다. 항상 IMF, 금융위기, 코로나.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는 과감하게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는 굳건하게 찔끔찔끔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본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비판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은 기재부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재부는 왜 그럴까? 답은 뭐냐면 기재부의 입장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산을 보는 나라 삶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포지션, 자세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로서의 그 어떤 자세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뭐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산의 소비자. 그 주로 예산을 받는 복지나 이런 받는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관료들도 소비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기가 맡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일반 국민들이나 그 공무원 관료들도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절약자로서의 포지션입니다. 절약자, 뭡니까?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재부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3단계가 뭐냐면 수문장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자세인데 수문장이 뭡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다가 이제 계속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열고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수문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절약자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분들은 절약자 입장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건전성을 지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비자일까? 나는 절약자일까? 나는 수문장일까? 이걸 한번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낭비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꼭 필요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 내지는 투자 역할을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절약자도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 더 어려울까요? 주인 역할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니까 머슴이 더 어렵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머슴이 더 편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인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머슴 세경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우리 또 내년에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우리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경영자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절약자 역할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죠.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곳간 열쇠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문의 곳간을 맨날 걸어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서 지금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저는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집단지성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지성 뭔지 아시죠? 저 소를 보고 저 소가 몇 킬로일까 하는 거를 해봤을 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근사치에 가까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보가 제공돼야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근데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언론이 제한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민주주의의 시작은 투명성과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의 맨 앞부분에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지만 거기는 언론의 자유를 일조에 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는 인권을 이제 앞에 놓고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도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게 막 번지죠? 아무튼 이 공무원들의 그 전 순서에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이제 관료제도의 특수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료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곳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분업화, 전문화가 돼 있는 게 관료제도의 특성이죠. 분업화 전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 극단적으로 분업화 전문화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는 옆에 부대 사람한테도 격리하지 않아요.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그 말 칸막이가 극도로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정서 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부패나 이런 게 돼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료 사회의 장점이죠. 분업화 전문화가. 단점은 이 칸막이가 단점이에요. 이 세상이 좀 융합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 부처, 우리 부서, 우리 일 이것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빠서만은 아니고 꼭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귀차니즘은 이제 막말로 하는 거고 그 보수성이죠. 보수성. 하던 게 편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던 사업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3만 불씩이라고 했잖아요. 1971년에 우리나라가 280불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100배가 더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쓰는 구조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80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이 3억이 됐다고 쳐요. 100배라고 하면. 280만 원을 연봉을 받으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우리가? 그렇죠. 아마 밀가루 라면만 사는 걸로 좋게 다 나갈 거예요. 그렇게 조금 김치 사서 먹고 이 정도 될 텐데 100배의 소비가 수입이 증가했는데 쓰는 게 비슷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100배로 비싼 걸 사 먹거나 100배로 많이 먹어야 되겠죠. 낭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분야를 한 지 23년 됐는데요. 처음엔 사업 하나하나 놓고 이게 내 낭비냐 하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도 좀 배움이 무르익으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아 이게 개별 공무원이나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일이 인터넷 들어가 쳐보시면 밑 빠진 독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밑 빠진 독상을 한 달에 한 군데씩 갖다가 준 거예요. 시상식. 밑 빠진 독상. 귀 기관은 이런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합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36번 했어요. 반응이 처음에는 무시당했죠. 그 무시당해서 치워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문 앞에서 버티면 이제 와서 밀어내고 이제 치우고 경찰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언론을 무조건 따라와요.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를. 막 저 이동하는 모습, 뭐 밑 빠진 독을 제가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가 있어요. 밑 빠진 독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언론이 찾아오고 좀 지나니까 무조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처는 무조건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조 4천억을 아꼈습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뭐 이렇게 하면 공무원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방향의 문제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그러면 기재부가 왜 그럴까? 국가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법과 예산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 국회한테 부여한 임무가 뭐냐면 국가 일을 감시해라, 견제해라 하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법과 예산. 그러니까 법은 검찰이었죠. 이제 보니까. 이 예산은 기재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기재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관료 집단인 게 바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과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가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고 법으로 통제하고 보호하고 예산으로 재분배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겠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검찰과 기재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가 바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첫경은 시민들의 관심이고 참여입니다. 정치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재부가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할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기재부가 돈을 안 아낀다면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좋을지 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에서 다른 나라 주요 국가들, 이제 주요 국가죠. OECD랑 비교해도 안 돼요. 주요 10개 국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예산 구조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사이즈가 작은 거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당연한 거고요. 구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 분야의 지출이 많고요. 사회 개발 분야의 지출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증세를 해서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이쪽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예산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된 건 비율이 문제잖아요, 항상. 비율이 완전히 증가한 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이에요. 이쪽 복지가 아니고 예, 경제 쪽. 이게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경제에 돈을 많이 쓰는 그게 다른 나라에 보다 한 3배에서 4배를 더 많이 써요. 비율이. 사이즈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접근해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 조선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북유럽에서는 그건 너희들의 경영을 잘못한 거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고 노동자들한테 대신 2년 직업을 바꿀 수 있게 2년 정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 우리는 노동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기업주가한테, 투자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직 더 많아요. 그 차이가 어뜻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모 조선회사는 종업원이 2,000명인데 7,000억이나 되는 조선을 지원받고 부도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됐고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 분야가 뭐냐면 주로 SOC,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다음에 농업이에요. 이걸 안 주자는 게 아니라 비율이 너무 높으니 줄이고, 그리고 그 지금 복지처럼 주는 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 경제 쪽에도 그거는 복지로 넘겨야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자체에서 그 막 열심히 기재부에 가서 그 뭐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그중에 성과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자체 재정조차도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 돈이 사실은 지자체 재정 규모에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 같지만 좀 길게 3, 4년도 놓고 보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더라. 대통령을 배출해도 역차별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기건 없더라 하는 게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은 기재부는 왜 그럴까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회는 왜 그럴까로 찾아뵙겠습니다.